그녀가 SNS에 올린 비키니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검색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키니, 노출이죠. 그걸로 관심 받는 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기억해주는 거 하나. 인터넷 검색어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 둘. 난 너 같은 애가 싫어. 천박하고 하지만 노출 하나 없이도 검색어 순위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데.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300계단 이상 껑충 뛰어오른 김성령 씨. 2013년도에 뭐 예능 프로에 나가서 1등하고 뭐 시상식, 뭐 야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좀 실감이 안 났고 첫째는 내가 왜 1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검색어 순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게 얼마까지 가나? 저게 어느 정도까지 검색어 순위에 있는지 빨리 나왔다가 사라지는지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요하죠. 네. 제가 댓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시청자들이 미워할 것 같은데 그중에 뭐 특이했던 거는 나이를 먹었다 뱉었나 보다 뭐 남자친구랑 싸웠다 언니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딩이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한 25년 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인기를 지금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첫째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네 진짜로 네. 지금의 관심은 오랫동안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김성령 씨에게 주는 선물일 겁니다. 올해 검색어에 이름을 올린 40대 배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올해로 데뷔 40년이 된 배우 윤유선 씨. 40년 만에 그녀의 이름이 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경찰청장이 이제 구속되고 실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실형을 내렸던 판사분이 윤유선 씨의 남편분이었어요. 바로 윤유선 씨의 남편 때문이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데요. 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현호 전 검찰총장을 구속한 장본인이 바로 윤유선 씨의 남편이었던 거죠. 이렇게 검색어 순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어 담당자들이 꼽는 가장 화제가 되는 검색어 이슈는? 검색어 순위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인데 열애선이 터지면서 갑자기 검색어에 올라가게 되고 관련 정보들이 쫙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검색어 순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름 이은성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갑작스레 결혼을 발표한 서태지 씨의 예비 신부입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던 배우라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만큼 조회수도 엄청났습니다. 한혜진! 바라게! 사랑스러운 커플 한혜진 기성용 씨. 그 HJ 때문에 지난 3월 검색어 순위가 동반 상승했었다죠. 바로 기성령 선수의 축구화에 새겨진 HJ 때문에 열애 사실이 알려진 그 사건이었죠. 결국 HJ 사건은 두 분의 결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상의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SBS 김민지 아나운서도 지난 6월 순위에 등장하자마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죠. 박지성 선수와의 한강 치킨 데이트. 뉴스가 나간 이후 김민지라는 이름이 검색창에 실수 없이 쓰여졌다네요. 오, 그렇게 됐네요. 공식 사랑 고백까지 받았으니 검색 순위가 올만하죠. 검색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성 팬들, 사실 인터넷에 대해 좀 많은 검색을 하는 분들이 여성 팬들, 그리고 좀 젊은 여성 팬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점점 큰 스타로 발돋움하는 그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젊은 여성 팬들의 관심으로 상반기 검색어 순위가 엄청나게 오른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구월령. 구월령. 최진혁 씨 맞네요. 최진혁 씨 맞죠. 쭉 갑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 국아에서의 로맨틱한 구미호 월령아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최진혁 씨입니다. 멋있어요. 네. 드라마 멋있어. 국아에서 첫 방송 후 검색어 순위가 무려 1,000계단이나 상승. 와. 한동안 검색창을 최진혁이라는 이름이 뜨겁게 달궈졌었죠. 순간 제 눈을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월드컵 보듯이 이렇게 시청을 했었는데 예. 일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검색어에 올랐었는데 그때 좀 믿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주변의 반응이 좀 달라지던가요? 일단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시고 밖에 돌아다니면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시나리오들도 많이 좀 네. 오고 있는 편인가요? 드라마 영화 합쳐서 한 1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말처럼 늘 미워하고 싶었는데
잔인하게 보고 싶은데. 최재혁 씨가 처음 데뷔한 게 2006년이랍니다. 이후 여러 작품에서 꾸준히 연기를 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관심은 처음이래요. 어머님이 상당히 또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데뷔한 적 좀.